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그럼 뉴스 3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네. 뉴스입니다. 아, 미국의 파월과 문우신 네. 돈 담당하는 그 두 명이죠. 그렇습니다. 추가 경제 쪽 네. 그리고 중앙은행 쪽이죠. 추가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좌우 쌍포라고 좌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앙은행 총재와 수장과 정부의 돈 담당이 정부로 표현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먼저 미국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경제의 앞날이 매우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억제 성공 여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필요한 동안 구호 제공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조치들의 경제 앞날이 달다. 그러니까 야 우리 연준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정부 당신들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형태의 부양책도 너무 일찍 걷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현실 인식을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네. 정부 쪽에 또 어떤 구제금융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살려주는 이 패키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걷어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받아서 네. 문희신 장관이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한 두 달 됐나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수표를 이제 미국의 네, 각 네, 가정에 네. 배달해서 잘 썼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일부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어쨌든 다 썼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실업급여 보조그램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절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마 그 수표책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발행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7월 말까지는 기한을 두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PPP라는 게 있어요. 급여 보호 프로그램, 페이롤 프로텍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이제 돈을 거의 주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대출이긴 네네. 하는데 상환 의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다가만 쓰냐면은 아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종업원들에게 페이책을 못 줘. 네? 그럴 경우에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지급하는 건데 이 PPP 용도로 책정되어 있는 돈을 쓰고 남은 돈이 한 우리 돈으로 168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400억 달러. 근데 이거를 레스토랑 호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은 지금 이제 뭐 리오픈을 했는데 다시 네. 닫으라는 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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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이 업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네. 자금의 용처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금을 빨리 소진할 수 있고 그 자금이 어려운 쪽에 들어가고 그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중요한 조치들에 대한 시사를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곽도위 부장이 오셔서 미국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S&P가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이죠. 20% 상승을 해서 22년 만에 최대폭 분기 단위로 네. 22년 만에 최대로 올랐고요. 그리고 저 다우지수도 그 분기 단위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17.8%가 올랐는데 분기 단위로 네. 1987년 이래로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네, 어쨌든 뭐 3월 말이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난 수준이었으니까 어쨌든 네. 어제도 비교적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1분기였다면 최고의 2분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균형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전 고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3분기가 이제 기축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2분기 말에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리고 중앙은행의 수장도 경기를 더 살려야 되고 그렇게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이거 때문에 또 주가가 꽤 가겠네요, 이거. 자, 첫 번째 네. 뉴스는 이렇게 경제 수장들이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유럽이 한국 등 14개 나라에는 입국을 허용을
하되 미국과 중국, 예. 브라질은 이제 빼고 EU 국가들끼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제 얼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열어야 된다. 이게 EU의 고민이에요. 안전만 생각하면 닫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좀 이따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담당하시는 손민종 의원께도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뭐냐? 이 유럽이라는 게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그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가 손으로 꼽아요. 독일 같은 나라죠. 네. 예를 들면. 근데 대체로 이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범 유럽, 서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대부분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 그러니까 이거를 봉쇄해 놓으면은 경제 자체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거기 가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동남아시아도 많이 가고 유럽도 많이 가는데 네. 동남아시아 갈 때는요 비행기 표 플러스 그냥 약간의 돈을 가지고 가요. 그 약간의 돈이라는 게 마음속에 내가 여기 가서 얼마 써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여기 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놀다 근데, 오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유럽 여행 간다, 프랑스 파리 경유해서 뭐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갑니다. 쇼핑. 네. 그죠? 아, 이번 기회에 내가 L 모두 사고, 한번 쇼핑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관광 플러스 이거는 소비예요. 네. 예. 그런데 동남아시아 어디 놀러 가셔 가지고 막 소비하고 왔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가가치 차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야, 이게 열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연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16개 나라라고 했는데 14개 나라라고 했는데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외 알제리, 조지아, 몬테니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루안다. 의미가 없어요. 루안다에서 지금 유럽 여행 가겠습니까? 한국, 일본, 호주네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예요. 네. 근데 두 나라 예? 빅2가 빠진 거야.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네. 미국은 왜 빠졌겠어요? 워낙 뭐 지금 아니,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유럽한테 문을 안 열고 있잖아. 니네는 안 열었는데 우리 왜 열겠니? 네. 이런 거고. 중국은 억울한 거예요. 야, 중국은 지금 우리가 뭐 원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잘 관리되고 있지 않냐. 우린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서를 달았어요. 중국은 EU 여행자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명단에 추가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니네 받아들이고 바로 추가해줄게. 네네. 니네는 확진이 많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니네는 좀 예외야. 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EU 쪽에서의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연다고 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갔다 오면 또 우리 국내에서 자가격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그래도 불여불급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유럽 내에서의 어떤 트래픽, 이 이동의 어떤 뭐 이 횟수라든지 빈도라 이런 것들은 좀 증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 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 14국이 아니라 좀 더 여는 조치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네. 열고 과연 이제 문제는 이 글로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서로 교통하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 이런 상태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는 건 가도 올 때 또 오면 또 14일 자격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도 뭐 급하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쇼핑이라든지 이런 건 안 가겠죠. 네. 비즈니스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역시 그 코로나 관련된 소식인데 파우치가 뭐 네. 얼마 전에 또 저희 뭐 뉴스에서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10만 명이 하루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놀랄 게 없다. 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는 갑자기 신종 돼지 독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뭐 정확히 모르는데 한 12,000명 정도 우리나라요? 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이 하루에 4만 명 정도 나오는데 파우치 소장이죠.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 파우치 소장이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대응 팀의 헤드거든요. 네. 근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한 게 그냥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4만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10만 명이 나와도 별로 그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놀라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진짜 이 수치 이거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파우치 소장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낙
국가론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세 달 정도 쭉 그 저 트럼프 대통령과 파우치 소장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쭉 아마 나열을 해놓고 보면 대체로 파우치 소장 얘기가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네.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러고 본인은 마스크 다 쓰거든. 네. 트럼프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같이 곁들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전반부의 첫 번째 뉴스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4반기에 우리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도 과연 이 글로벌 팬데믹, 물론 이제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금융시장 자체의 면역은 좀 생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충격만큼은 네네네.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더 퍼질 거냐 아니면 잦아들 건지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를 포함한 하반기를 쉽게 정프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탁 얘기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게 다 애널리스트들 다 마찬가지지 않냐. 그러면서 또 이 그 중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돼지 독감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사람을 감염시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코로나19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달고 사는 게 뭐 신종 플루니 또 돼지 열병이니 뭐 구제역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냥 평상시 아 구제역 터졌네 뭐 돼지 열병 터졌네 또 뭐 그잖아요 돼지 독감 터졌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전 세계 천만 명이 넘는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무언가가 뉴스가 터지면은 훨씬 움츠려들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돼지 독감이 발견이 됐는데 중국이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 세계 돼지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네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언제 끝날래나 이 얘기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